음력도 지났잖아요. 완전한 서른이 되셨는데 29살 때와 30살 때 느낌이 좀 틀리던가요? 어떤 뭐 특별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? 네? 술이? 아, 술이 약해지셨어요. 네. 예를 든다면 작년까지 본인의 주량이 소주로 따진다면 얼마나? 한 병? 근데 아, 두 병. 근데 이제 한 병 이상 넘어가면 조금 아침에 일어나는데 힘드시게 되나 봐요. 아, 저는 서른 살 때 서른이 됐는데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. 뭐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어제가 서른이 29이고 오늘이 서른인데 뭐 틀리랴 그랬는데 저는 31살이 되니까 딱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내가 좀 먹었든지 늦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서른 즈음에 신청곡은 뭐 연령대 뭐 또 요즘 노래 옛날 노래 구분하지 마시고 좋아하시는 곡 신청해 주시면 제가 못 전해드리는 곡들은 복수로도 틀어드리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. 김광석 씨의 노래인데요. 서른 즈음에. 작년 연말에 거의 매일매일 신청하셨던 곡이에요. 아마도 이 노래 가사에 매일매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또 하루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. 또 새해가 완전히 되고 2월이 되긴 했지만 우리들 마음속엔 아직도 2021년이 언제 시작됐나 싶으실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새해를 또 계획하는 느낌으로 들어주십시오. 서른 즈음에.
제가 작년에 25주기 때는 거의 매일매일 김광석 씨 노래 하루에 한 번씩 어서오세요 들려드렸었거든요. 네, 아, 죄송합니다. 안에 우리 큰 씨가 바쁘셔가지고 큐 하나 먼저 좀 찍어주시겠어요? 네.